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입니다. 여러분, 떡볶이 좋아하세요? 저는 떡볶이를 진짜 엄청 좋아하거든요. 전국에 유명하다는 떡볶이집 진짜 많잖아요. 근데 거리가 있는 그런 맛집은 사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안타깝잖아요. 부산에 이간의 떡볶이라고 아주 유명한 떡볶이집이 있다는데 저는 부산을 도대체 언제 가봤더라? 그래서 부산을 뭐 가본 기억이 너무 오래돼서 이간의 떡볶이 당연히 못 먹어봤겠죠?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막 찾다 보니까 요 백종원의 3대 천왕이 나왔던 이간의 떡볶이를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게 패키지로 구매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냉큼 또 질렀습니다. 구매 링크는 제가 아래 더보기에 넣어 놓을게요.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기본으로 가장 메인에 나와 있는 걸 구매했는데 양을 너무 많이 주문한 것 같아요. 이 유통기한이 생각보다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제가 해먹을 거 말고 일부는 냉동실에 넣어놓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받으시고 처치곤란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하실 수도 있으니까 유통기한 너무 길지 않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게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한 번에 왔어요. 떡볶이에 떡이 이렇게 팩으로 두 개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어묵이 두 개가 왔거든요. 근데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어묵 탄 거고 어떤 게 떡볶이 탄 걸까요? 요거는 조금 그 여러 가지 어묵들이 들어있어요. 요게 어묵탕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쓰는 판으로 되어 있는 어묵입니다. 그래서 떡볶이 재료는 어묵 하나, 떡 하나죠? 그리고 요 중요한 소스죠. 소스. 이게 메인 아닌가요? 요 떡볶이 소스가 이렇게 통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어묵탕 만들 어묵, 오뎅탕 스프까지 같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 어묵탕 끓이는 방법하고 이 떡볶이 만드는 레시피가 같이 왔어요. 여기 읽어보니까 같이 만드는데 필요한 게 무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양배추, 당근, 대파 이런 야채들이 필요한데 이 떡볶이가 무를 쓰지 않고 생무에서 나오는 그 단맛을 우러나게 해서 만드는 떡볶이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럼 무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만 얼른 급하게 구매를 해왔고 여기에 저는 파만 넣을 생각입니다. 다른 야채는 없어요. 네. 네. 그럼 이 레시피대로 떡볶이 그리고 어묵탕 두 개를 얼른 만들어 볼게요. 짜잔! 엄청 맛있는 냄새 나거든요? 약간 뭐 마늘향이랑 이런 그러니까 뭔가 양념이 예사롭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가볍지 않은 냄새. 떡볶이 먹기 전에 어묵탕 한 번만 먹어볼게요. 분식 먹으러 가도 이 어묵탕 맛이 되게 맛있는 데도 있고 맛이 없는 데도 있잖아요. 밍밍하거나 그런 데도 있는데 되게 적절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물은 정량으로 넣었는데 스프는 한 봉지를 다 안 넣었어요. 근데 그거 잘한 것 같아요. 다 넣으면 되게 짜게 느껴질 것 같은데 뭐 요거는 사람의 입맛이 다 다르니까 그건 기호에 맞춰서 넣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묵이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는데 기본적인 부산 어묵 요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진짜 그냥 사 먹는 그냥 어묵탕이잖아요. 지금 그냥 딱 그 맛이라가지고 파도 조금 많이 넣었는데 파 향도 나고 고추 썰어 넣었더니 약간 매콤한 맛도 있고 그래서 엄청 맛있어요. 그럼 이제 진짜 주인공인 떡볶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독특한데요? 확실히 서울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떡볶이 맛은 아니에요.
되게 두꺼운 쌀떡이 들어있더라고요. 부산 떡볶이 리뷰들을 좀 보다 보면 부산에는 이렇게 대구에서도 그렇던데 이렇게 두꺼운 굵은 가래떡의 떡이 많더라고요. 쌀떡으로 이렇게 굵은 떡인데 저는 사실 쌀떡, 밀떡 상관없이 다 좋아하는 편이라서 뭐 뭐가 더 맛있다 이렇게 할 순 없지만 굉장히 약간 쫄깃쫄깃한 느낌의 그런 떡입니다. 두꺼우니까 더 씹는 식감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두껍다 보니까 안에까지 아무래도 소스가 확 스며들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소스가 없는 부분들이 좀 많으니까 소스를 한 입 먹고 이렇게 다시 찍어 먹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먹을수록 좀 더 익숙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처음에는 내 평소에 먹던 그런 맛의 떡볶이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무를 넣어서 그런 걸까요? 약간 좀 감칠맛이 좀 있어요. 뭐 소스에서 직접적으로 무 맛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 기본적인 양념 자체는 약간 마늘 맛이나 뭔가 모르게 살짝 김치? 뭐 김장김치 막 이런 생각이 나는데 약간 젓갈? 젓갈 맛? 이런 게 좀 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정도 맛은 괜찮거든요. 먹을수록 되게 맛있게 느껴지는데 이거 약간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아요. 달콤한 맛이 있긴 한데 아주 많이 막 엄청 달지는 않고 적당하게 달아요. 약간 그 고추장 단맛에 약간 단맛이 더 더해진 것 같은 그 정도? 저는 그 아까 요리했던 걸 다 가져온 건 아니에요. 4, 5인분 기준인 것 같으니까 조리 방법이 다 그 기준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한 절반만 가져왔어요. 완전 맛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 방은 촬영 때문에 그 에어컨을 틀 수가 없다 보니까 최근에는 먹을 때마다 이게 매워서 더웠던 것도 있었지만 지금 이건 맵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더워요 지금. 땀이 막 나거든요? 날씨 때문인 거예요 그냥. 근데 막 비리거나 뭐 이렇게 좀 거북한 냄새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비율이 되게 적절하게 잘 배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떡볶이에서 느끼지 못했던 낯선 맛이 약간 나기 때문에 좀 접해보시지 못하신 분들은 처음에 이러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젓갈 같은 거 못 먹고 약간 비린 맛에 엄청 민감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건 안에 치즈가 들어있어서 완전 맛있어. 근데 이 떡볶이는 매운맛의 정도가 엄청 강한 편은 아니에요. 보통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살짝 매운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얼큰한 그런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신기하게.
색깔이 다르긴 한데 뭐 크게 다른 맛은 나. 떡볶이 클리어, 어묵도 클리어. 두둥 클리어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뭐 비슷한 내가 아는 그런 맛 중에 하나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진짜 좀 다른 맛이었어요. 되게 감칠맛 있고 약간 깊은 맛도 약간 있고 그냥 집에서 그냥 진짜 단순하게 고추장 넣고 물엿 넣고 아니면 설탕 넣고 끓인 그런 떡볶이랑은 맛이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사실 떡볶이라기보다는 약간 볶음 요리? 그러니까 뭐 쭈꾸미 볶음이나 약간 무슨 뭐 볶음 그런 볶음 요리에 들어가는 약간 그런 양념일 것 같은 그런 맛이 들었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입에 착착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수저로 막 국물을 퍼먹퍼먹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맛있었어요. 냄비 두 개, 후라이팬 하나 이렇게 그 동원되는 주방기구들이 많았었던 것만 빼고는 번거로운 건 없었어요. 그냥 무 썰고 오뎅 썰고 할 때마다 칼질 두 번 했고 뭐 특별히 그렇게 어려운 조리 방법도 아니고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아 솔직히 저도 막 이간의 떡볶이 진짜 말로만 들어봤지 한 번도 먹어보지를 못했으니까 내 그림이 떡이다. 내가 진짜 부산 가면 저거 꼭 먹어보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집에서 그냥 배달만 받아서 내가 그 맛을 볼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제가 만드는 거랑 매장에서 먹는 거랑은 또 어느 정도 살짝 차이는 날 수는 있겠지만 왜냐면 거기에서 하는 그 환경이 다르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철판에 오래오래 또 끓이는 것도 있고 맛이 어느 정도 좀 자를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그래도 요런 맛이 들기 때문에 유명하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원래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부산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또 볼 수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막 맹신하듯이 얘기해서 혹시 협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유명한 집에서 협찬이 올 정도로 제가 유명했으면 좋겠네요. 네, 아직 안타깝지만 뭐 그렇게 유명세가 없어서 제 돈 주고 제가 직접 만들어서 먹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네, 여기에서 저는 마무리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 끝까지 다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그럼 또 다음 영상, 다음 리뷰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이만 안녕입니다. 안녕. 어땠어? 뭐가 어때? 뭐야 카메라 들이며 갑자기. 아니, 먹은 거 어땠어? 떡만 먹었을 때는 원래 쌀떡인가 그게? 응. 원래 내 쌀떡 좋아하니까. 쌀떡 맛있고 어묵이랑 같이 먹으니까 좀 비린 것 같은데. 어묵탕이 비렸다고? 아니 어묵 자체가. 어묵이 다 비렸어? 응 나는. 아 그래? 소스도 비린 것 같았어. 나중에는. 자기 별로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시켜 먹을 것 같아? 아니 난 안 먹어. 안 먹어요? 난 그냥 산능력 떡볶이에 채운 것 같아. 알았어.